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물학대 범위를 넓히고 동물 미등록자들을 대상으로는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의 판매량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들어간 에어컨 판매량도 늘면서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이 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홍역 확진 환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홍역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년 3월 이후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던 60대 여성이 부산의 한 주택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전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1일부터 두 달 동안 예방 순찰 중 화재 등 긴급 상황 발견 시 즉시 대처하기 위한 소방 기동대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매월 실시하는 수질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수질 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홍지호입니다.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 보호, 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동물 학대의 범위를 유기되거나 유실된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로 넓혔습니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유기,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를 올리고 동물 유기 처벌을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가 당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손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제가 해결하겠다고 강력히 당 지도부에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한 매체는 손 의원이 전남 목포시에 지인과 친척 명의로 건물 9채를 매입했고 이 지역이 목포 문화재 거리로 지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손 의원이 문화재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지난 1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인의 딸을 채용하라며 1시간 동안 고성을 내며 압력을 줬고 박물관의 나전칠기 구입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따른 의혹에 손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민주당은 탈당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부담을 덜었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흘이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의미의 삼한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최근 유독 심해진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의 판매량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KTB 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2015년 80만 대에서 지난해 200만 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흔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과 같이 연간 100만 대 이상 판매되는 가전을 필수 가전이라 부르는데 공기청정기는 이제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에어컨을 겨울에 출시하는 이유 중 하나 역시 에어컨을 사계절 공기청정기로도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가전제품에서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빼놓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와 경기도 안산 등에서 홍역 확진 환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전염성이 높은 홍역 차단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홍역선별진료소를 지정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는 16명, 지난 11일에는 경기도 시흥에서 영유아 한 명이 홍역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도 지난 20일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홍역 환자가 총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안산 거주민으로 지난 18일 홍역 판정을 받은 4살 이하 영유아 환자 5명의 가족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역은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얼굴에서 시작해 온몸에 발진이 나타납니다. 성인의 경우 감기 같은 약한 증상만 보이지만 면역이 약한 신생아나 노약자의 경우 폐렴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전염병입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감염성이 높은 홍역은 특정 계절에 상관없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홍역 의심 증상이 보이면 가까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의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남부 타밀나두주 첸나이 공장에 700억 루피, 우리 돈 약 1조 1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타밀나두주 정부는 지난 18일 현대차가 전기차를 포함한 신규 모델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공장 확장 방안을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첸나이 공장 생산 규모는 연간 70만 대에서 80만 대로 10만 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일 전기차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코나 일렉트릭으로 예상됩니다. 효율 구동 모터와 고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이 차량은 1회 충전에 406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부산방송 남유정입니다. 부산 한 주택에서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20일 부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5분에 부산 진구 한 주택에서 119 구조대원이 잠긴 문을 뜯고 들어가 백골 상태로 숨져 있는 박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유족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박 씨는 안방에 누운 채로 숨져 있었습니다. 유족은 경찰에 지난해 3월에서 4월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 지인도 박 씨가 평소 몸이 좋지 않아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영양결핍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안 결과를 토대로 부검을 통해 사망 시점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6시 26분에 통영시 홍도 남동방 17해리 해상에서 프로펠러에 시앵커가 감겨 표류 중인 체납기 어선 AO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어선 AO는 지난 17일 오전 11시에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홍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이날 오전 4시에 양망 중 스크류에 시앵커가 감겨 일본 이이지 측으로 표류하게 되자 이를 해경 상황실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우리 어선 구조를 위해 일본 측 이이지에 진입한다고 통보한 이후 경비정을 사고 해역으로 보냈습니다. 오전 6시 26분에 일본 이이지 내측 0.2해리 해상에서 경비함정은 어선 AO를 예인줄로 연결해 안전해역으로 예인했습니다. 세계의 단판으로 불린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맥을 잇게 될 북미 핵단판 두 번째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월 말 시간표가 정해진 가운데 8개월 만에 재회 무대는 베트남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혀가는 듯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미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단판에서 막바지 조율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과의 백악관 회동 다음 날인 19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아마도 2월 말 언젠가에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나라를 골랐지만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가 정해졌다면서도 이번에 발표하지 않은 배경도 주목됩니다. 일단 보안 경호상의 이유와 함께 김 부위원장의 북한 귀환 일정을 감안하고 김 위원장에게 워싱턴 단판의 결과를 보고한 이후로 발표 시기를 조정한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셧다운을 종식하기 위해 장병 예산과 드림 오브 오를 맞교환하자고 제의했지만 민주당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멕시코 국경위기 해결책을 찾고 정부 셧다운을 끝낼 방법을 의회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백악관이 이러한 의사를 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57억 달러 예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안에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대표가 투표에 붙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널 상원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법안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투표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CNN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대 발표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예산을 위해 민주당이 원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부위원장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백악관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은 19일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는 트윗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전달받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김 부위원장으로부터 약 A4용지 크기의 흰색 서류를 전달받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스커비노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건 국무부 대북 정책특별대표와 함께 북측 일행을 면담하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영철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90분 동안 면담하고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것은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6월 1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대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동아 대구방송 이문영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누리 상품권 판매 및 회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회수율 및 1인당 구매 금액 부문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총 판매 금액도 목표 금액 1,500억 원을 상회한 1,5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3%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회수율은 127.6%로 2위 광주의 117.5% 대비 큰 차이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서문시장 야시장의 성공과 시장별 특성화 사업 추진을 통한 외부 고객 유입할 콘텐츠가 다양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구시 홍석준 경제국장은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즐겁고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예방순찰중 화재 등 긴급상황 발견 시 즉시 대처하기 위한 소방기동대를 시범 운영합니다. 제천 밀양 화재 이후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 화재가 소방대 도착 이전에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오는 21일부터 2개월간 소방기동대를 시범 운영합니다. 소방기동대는 기존의 신고 접수 후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수동적 출동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순찰 중 즉각 대처하는 능동적 출동 방식입니다. 대구시 이지만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기동대 운영으로 화재에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파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매월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에 비해 수질 상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하천의 경우 총 26개 지점을 대상으로 매월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수질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이 개선된 주요 요인으로는 강수량 증가에 따른 하천 유지 수량 증가와 하천 관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 김선숙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구시 주요 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 조사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친환경적인 도심 하천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되고 온라인 구매 활성화 등으로 유통 목적 포장재 사용이 급증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한 연구를 통해 과대포장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이러한 대책 추진과 더불어 환경부는 설 명절 선물 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 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두 개 소를 선정하고 지난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후에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민선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이번 시범 사업이 중증 소아 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저작권 위반 문제가 심해져 콘텐츠 업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상파 3사와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 TV가 유튜브의 저작권 위반 관련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2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튜브의 이용자들은 음악, 웹툰, 영화 등을 무료로 즐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국내 대표 음원 업체인 멜론, 지니 등을 검색하면 최신 차트 순위대로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웹툰이 무료로 유통되기도 합니다. 영화의 경우 무료 보기로 올라온 것은 물론 주요 장면을 편집한 영상, 크리에이터 영화 분석 영상 등이 게시됩니다. 인터넷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는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아 유럽연합처럼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유튜브 이용자는 2,500만 명에 달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내 콘텐츠 업계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금토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역대 비지상파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방송한 이 드라마 18회 시청률은 전국에서 22.316%로 집계됐습니다. 종전 비지상파 프로그램 최고 기록은 TVN의 드라마 도깨비가 보유한 20.5%였습니다. 총 20부작으로 제작된 스카이캐슬은 판타지 로맨스인 도깨비와 다른 블랙 코미디입니다. 하지만 화제성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1회 시청률은 1.7%에 불과했지만 현재 22%대까지 폭등했습니다. JTBC 관계자는 스카이캐슬은 주연뿐 아니라 조연까지 각자가 지닌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다며 배우들이 적절하게 캐스팅됐고 연기를 훌륭하게 소화해줘 이렇게 열렬한 반응을 얻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2019 아시안컵을 치르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핵심 선수인 기성용이 부상 악화로 대회를 마치지 못하고 소속팀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일 기성용이 부상 부위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회가 끝날 때까지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소속팀으로 복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성용은 지난 7일 필리핀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햄스트링 통증을 느껴 교체됐습니다. 앞서 부상 뒤 정밀 진단을 받고 햄스트링 미세 근육 손상 판정을 받은 기성용은 휴식과 치료를 병행하면 곧 완쾌될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지만 결국 소속팀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기성용을 제외한 22명의 선수로만 경기를 치러야 하는 대표팀은 오는 22일에 바레인과 16강전을 갖습니다.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투표가 절반 가까이 공개된 가운데 마무리 투수 출신 마리아노 리베라가 득표율 100%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com은 지난 19일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45.1%의 투표용지가 공개된 가운데 리베라는 모든 투표인단의 표를 받아 100%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리베라는 메이저리그 통산 1,115경기에 등판해 82승 60패, 652세이브를 평균 자책점 2.21을 기록했고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꼽힙니다. 명예의 전당은 전미 야구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의 투표로 득표율 75%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아직 100% 득표율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선수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리베라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오는 23일 최종 투표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